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4월 13일 오후 1시 반입니다. 저는 집이 부가연동에 살고 있습니다. 부가연동에 부가연 숲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박원순 서울시장이 편의를 봐줘가지고 이화여대가 기숙사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잘라먹은 나무가 큰 나무가 1100그루였습니다. 축구장 한 5개 넓이 되는 약 3만 평방미터의 도심 숲을 잘라버리고 거기에 거대한 기숙사를 지었습니다. 다른 숲도 아니고 도심 숲입니다. 여기 광화문에서 걸어서 30분밖에 되지 않는 거리에 이런 환경 파괴의 표본적 공사가 진행될 때 박원순 서울 시장의 환경시장을 자칭했던 박 시장에 대해서 비판했던 환경운동단체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애국단체가 비판을 했습니다. 그 이유의 일부가 어제 밝혀졌습니다. 여러분, 박원순 서울시장 있을 때, 이 청계천이라든지 광화문에 무슨 행사가 많았어요. 그 행사장에 가보면은 듣도 보도 못한 단체가 이 부스라든지 아니면은 노점상 같은 그런 자리를 마련해가지고 뭐 팔기도 하고 자기들 단체를 홍보하는 것을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자, 이런 단체들이 결국 국민이 내는 세금을 가지고 운영되는 서울시에 딱 들러붙어가지고 일종의 기생충처럼 국민 세금을 빨아먹은 것 아니냐 하는 의심을 가지면서 이 수많은 단체가 결국 박원순 서울시장의 선거운동 조직이 되고 박원순 서울시장을 옹호하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만의 생각이 아닐 겁니다. 그런데 작년에 박원순 서울시장이 성추행 사건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이후에 바로 예측한 대로 그런 단체들이 침묵하거나 박원순 씨를 옹호를 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동안에 금전적 혜택을 받은 것과 관계가 없다고 봅니까? 그런데 이 규모가 너무 엄청납니다. 규모가 지난 5년 동안 말이죠. 서울시가 약 3,300개 단체에 7,000억 원을 지원했답니다. 3,300개 단체에 5년 동안 7,000억 원을 지원했대요.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숫자가 도대체 서울시로부터 지원을 받는 단체가 3,300개라면은 이거 서울시정이 제대로 운영이 되겠습니까? 이런 걸 흔히 우리가 복마전이라고 그럽니다. 복마전. 이제 서울시의 권력이 바뀌었습니다. 이 복마전을, 이 흑막을 수술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광명차자 뭐 한다고 이저 광명 햇볕 앞에 드러내버려야 합니다. 그동안 침침한 곳에 있던 어둠 속에 있던 이 세력들의 정체를 드러내야 합니다. 그것은 오세훈 서울시장만이 할수 있는 일도 아니죠. 바깥에서 막 떠들어줘야 합니다. 그동안 민주당이 지배하고 있던 시의회가 같이 결탁되어 있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조선일보가 요 문제를 잘 정리를 했는데 수치가 이렇습니다. 2016년에서 2020년 사이 5년간 시민단체 공모사업에 총 7,111억 원을 주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숫자가 점점 늘어났어요. 2016년에는 641억 원이 지원이 되었는데 2020년에는 2,353억 원까지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 조금 더 실감하려면 2억 달러입니다. 2억 달러. 아니, 2억 달러를 시민단체에 지원한다? 근데 그게 무슨 사업이었느냐가 이제 문제죠. 지원단체 수도 1,433 곳에서 작년에는 3,339 곳으로 늘어났다. 그런데 서울시의회 야당 의원이 밝힌 바로는 서울시가
시민단체 지원 전담기구인 중간지원조직까지 만들었고, 그러니까 돈 쓰는 기구까지 만들었고, 그 운영도 시민단체에 맡겼다고 합니다. 원래 시민단체에 주는 돈은 감사를 철저히 해가지고 이게 제대로 쓰여지는지 감독을 해야 됩니다. 이 문재인 정권이, 요 앞에 정권도 마찬가지지만은, 애국단체가 돈을 어떻게 썼느냐 하는 것은 수사기관까지 동원해가지고 면밀히 쳐다보면서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감사를 했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바가 없습니다. 마을 공동체 지원센터는 2014년에서 2020년 사이 332억 원을, 비영리 조직 지원센터는 134억 원을 썼답니다. 아니, 이게 무슨 기업체도 아니고 말이죠. 어떻게 수백억 원을 시민단체가 쓸 수가 있습니까? 시민단체 지원센터. 박전 시장은 시민단체 활동 경력을 발판으로 서울에서 세번 연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지원을 받은 단체 상당수가 박원순 전 시장 선거 캠프에서 활동했거나, 박원순 전 시장의 시민단체 활동 시절 그와 인연을 맺은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예컨대 박전 시장 선거 캠프 출신 인사가 2015년에 세운 단체는 여의도 공원 스케이트장 운영권, 잠수교 모래 해변 조성 사업 등 수십억 원씩 들어가는 서울시 사업을 9개나 따냈답니다. 또박전 시장이 감사를 지내기도 했던 환경단체는 2017년 운영비 85억 원에 서울숲 공원 운영까지 위탁받았다는 겁니다. 서울시가, 이러니까 부가연 도심 숲이 날아가는데도 환경단체가 입싹 닫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2017년 운영비, 그 다음에 2017년부터 서울시가 1조 7천억 원을 투입하겠다는 목표로 추진한 태양광 사업은 운동권 먹이 사슬의 하나였다는 것이 이건 수사로 밝혀졌습니다. 구속된 운동권 출신 허인회의 녹색 드림 협동조합은 서울주택도시공사로부터 미니발전소 사업 25건을 따냈는데, 당시 서울주택도시공사 SH 사장이 말썽많은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었다고 합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이 환경운동단체가 박원순의 환경파괴를 방조한 것은 나중에 천벌받을 일입니다. 이 여담이지만은, 부가연 숲을 잘라먹은 대 관계한 두 사람, 박원순 씨, 그리고 당시에 이화여대 총장, 뒤끝이 좋지 않았습니다. 이화여대 당시 총장은 정유라 사건과 연루돼가지고 구속됐습니다. 우리 옛날 말에 아주 슬기로운 말이 하나 있습니다. 큰 나무를 자르면은 천벌받는다. 예컨대 동네에 뭐 수백 년 되는 그 동네 입구에 나무가 있습니다. 그 나무 밑에서 여름에는 마을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쉬면서 그 나무와 같이 늙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 나무는 보통 수백 년입니다. 그런 나무를 잘라먹은 사람이 나중에 사고로 죽는다든지 뭐 비명횡성한다는 그런 이야기, 이 이야기를 딱 누구한테 들려주고 싶으냐? 문재인입니다. 우리나라 역사상 나무를 제일 많이 잘라먹은 사람이 문재인 아닙니까? 태양광 발전. 박정희는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나무를 많이 심은 사람이고, 문재인은 그 생명체 하나하나가 수백 년의 생명체인 나무를 도대체 몇십만, 몇천만, 몇백만, 그리고 잘라먹은 사람이 벌을 안 받을까요?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이 조선일보 사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박전 시장의 서울시가 시민 세금을 가지고 시민단체의 화수분 역할을 하고 있다는 지적은 이미 적지 않았지만, 이런 정도인지는 몰랐다는 겁니다. 이런 정도인지는, 시민단체가 권력을 감시하는 역할을 하기는커녕 권력에 기생하면서 시민 세금을 빨아먹고 있었다.
이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이거죠. 권력에 기생하면서 시민 세금을 빨아먹으면서 시민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권력 편에 서가지고 시대의 환경 파괴까지 눈 감아 주었다. 여기에 대해서 징벌이 가해져야 돼. 그게 정의죠. 정의라는 게 무슨 문재인이 말하는 게 정의입니까? 시민이 정의를 제대로 세워야 합니다. 2017년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마을 공동체 사업의 경우 모든 자치구에서 공통적으로 지도 점검을 하지 않아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거 참 말도 점잖게 하는 겁니다.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말은 국민 세금을 도둑질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국민 세금을 도둑질했다고. 국민의힘 성준기 서울시 의원은 박전 시장 재임기인 2014년 이후 서울시 5급 이상 개방형 직위, 별정직 보좌진, 서울시 산하기관 임명 임원 666명 가운데 시민단체와 여당 출신이 25%인 168명에 달했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이게 이제 서울시 공무원들 사회로까지 침투했다는 건 아닙니까? 아니, 이런 사람들이 예산 집행할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특히 비서실 등에 근무한 이른바 6층 사람들은 동료 직원이 박전 시장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성추행을 당했는데도 못본 척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시민단체 출신이란 말은 남에게 꺼내기 힘든 부끄러운 말이 되어 가고 있다. 잘 됐습니다. 이 모범 사례로 박원순의 복마전을 해부해야 합니다. 해부. 해부해서 이것을 만천하에 공개해야 됩니다. 이게 서울시만 그렇겠습니까? 민주당 단체장이 운영하는 전국의 거의 대부분의 시, 군, 구가 이렇지 않을까요? 이들이 가지고 있는 계급투쟁론, 너희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편은 같은 계급이니까 무조건 지키고 우리 편이 아니면은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적폐로 몰아가지고 제거해야 한다.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면은 행정기관이 그냥 사유물이 되어버립니다. 감사합니다.